플레임의 생일잔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내 생일잔치에 나를 초대한다고? 아! 이게 뭐야? 호롤롤! 으야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플레임 생일기념 제육볶음 대작전이란 게임입니다. 세상에 게임 메인 화면에서부터 벌써 인트로 나오고 있어.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나 오늘은 2020년 7월 7일 제 생일입니다. 편집자이신 키미밍씨가 다른 장작분들과 함께 야심차게 이 쭈꾸루 게임을 몰래몰래 준비해왔다고 하는데, 아 진짜 상상도 못했다 이거. 작년에도 게임을 만들어오시던 이번에도 만들어오실 줄이야. 자, 이번에는 어떤 게임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컨텐츠를 마치고 오늘은 뭘 먹을까 궁리하는 한 스트리머가 있었다. 와, 뭐야? 야, 캐릭터 일로 다 새로 했어? 미쳤다. 아, 배고프네. 오늘 뭐 먹지? 장장님 여러분들, 야식 추천 좀 해줘요. 제육볶음 어때요? 와, 너무 귀여움. 제육볶음? 괜찮긴 한데 효미가 개 싫어하는데. 제육 시키면 나 죽이려고 할걸요? 오, 레알! 너무 잘 알고 있어. 아, 희쁨이가 제육볶음을 진짜 안 좋아해요. 제육볶음 시키고 사. 제육볶음 시키고 살아남음 10만원. 헐? 10만원? 진짜죠? 아, 잠깐만, 어떡하지? 이걸 고민하네. 돈에 미친 플레임 수준. 아, 잠깐만, 있어봐. 10만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몰래 시켰다가 걸리면 존나 맞을 게 뻔하니까 일단 희쁨이랑 딜을 좀 봐야겠다. 알았어요. 잠시만 좀 다녀올게요. 희쁨이에게 가서 딜을 성사시키자. 와, 근데 맵 디자인, 와, 캐릭터 디자인 다 새로 다 했네. 아, 여러분 이게 진짜 퀄리티가 미친 게 뭐냐면요, 일단 벽이 방음 부스 벽이고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 있잖아요, 이 의자 옆에 간이 의자가 하나 있어요. 아, 캠을 켜야 되겠다 이거. 지금 뿌꾸를 안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안, 지금 여기 있는 의자 있잖아요, 여기 옆에 의자가 하나 더 있어요. 아, 이게 의도한 건진 모르겠는데 재현이 미쳤는데? 와, 그리고 바로 뒤에 침대 있고. 이 정도면 그냥 우리 집 스토킹 했는데? 집 구조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하긴 우리 집에 오긴 왔었으니까. 일단 희쁨이 방에 가보자. 아, 이거 우리 집 구조인데? 여러분 이거 우리 집 구조잖아요. 아니 진짜로. 와, 진짜 미쳤다. 아, 원래 제가 이제 안방을 쓰고 여기가 방음부스고 이제 그 뒤가 침대고 그 벽 건너편이 거실이에요. 시계랑 식물은 없는데 이제 여기가 베란다라고 치면은 앞에 식탁과 소파, TV, 위치 다 똑같아. 그리고 여기가 현관 맞아. 그 옆에가 드레스룸이에요. 지금은 희쁨이 작업실로 바꿨는데 여기가 드레스룸이었고, 그리고 그 옆에가 부엌이에요. 부엌 옆에가 이제 다용도실이고 다른 조그만 베란다. 그리고 그 옆이 희쁨이 방이 맞지. 와, 이 정도면 진짜 소름을 넘어서서 무서운데? 근데 희쁨이가 없는데? 장롱 안에 희쁨이가 있을 리도 없지. 너무 무섭잖아? 아, 침대에 있나? 인형 개 커가지고 공간만 차지하고 이거. 이거 내가 맨날 하는 말인데? 갖다 버리든가 해야지. 뭐지? 야, 내 사생활이 다 들킨 느낌이야. 어, 너무 무서워. 어떻게 된 거야? 에? 없잖아. 내가 이 시간에 어딜 갔지? 아, 나 근데 진짜 소름 끼쳐가지고 잠깐 뒤돌아봤어요. 뒤에 아무도 없지? 다른 방에 있나? 다른 방을 한번 찾아보자. 아, 싹 다 봤는데? 세탁기 안에 희쁨이가 있을 리 없지. 아닌가? 있을 수도 있나? 냉장고. 아, 까비. 그럼 드레스룸?
거울 안에 갇혔나? 큰 거울로 봐도 잘생겼군. 장롱 2 어딨어? 경기에 있어 설마? 죽여줘. 에? 잘생겼군. 나가야 되나? 응? 문에 뭐가 붙어있는데? 쪽지인가? 일이 있어서 본가에 다녀오겠음. 언제 돌아올지 모름. 밥 잘 챙겨 먹고 있길 바람. 점점점. 제육각 떴다! 빨리 장작분들한테 얘기해야지? 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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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미리미리 저장합시다. 이게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스탯. 아, 아쉽게도 설명은 없군. 나이 32. 진행력 10. 장활동 90. 드립력 5. 기억력 1. 행동력 2. 행운 10. 정말 내 스펙 그대로 가져왔군. 모바일 게임이 오토로 돌아가고 있다. 와, 디테일. 미쳤어. 장장 여러분, 제육시킬게요. 10만원 주세요. 뭐임? 히프님 어디 가셨어요? 아, 안전자산인 줄 알았는데 조졌네. 아, 히프님 잠시 본가 내려갔나봐요. 지금 집에 없네. 카카오톡 알림. 이게 뭐지? 초대장. 플레임의 생일잔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내 생일잔치에 나를 초대한다고? 이게 뭔 개소리야. 아, 이게 뭐야. 뭐야, 찜찜님이야. 찜찜씨 캐릭터가 오리너구리거든요. 와, 저건 어떻게 만들었대? 아, 아이고 머리야. 엥? 뭐야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대체 어디야? 내 방송! 내 제육볶음! 내 10만원! 점점점. 하, 일단 진정하자. 머리를 식히고 차근차근 생각해보는 거야. 응? 주머니 속에 뭔가 이물감이. 편지잖아? 플레임의 생일잔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에 동봉된 황금 열쇠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산 정상으로 와주세요. 만에 하나 황금 열쇠를 잃어버릴 경우 원래 있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생일잔치를 충분히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어라? 봉투에서 황금 열쇠가 떨어졌다. 또 내 생일이라고 무슨 해괴한 짓을 꾸미셨구만. 그래, 잠시 놀아나 준다. 이걸 들고 산 정상으로 오라 이거지? 각오해라. 돌아가서 꾸민 놈들 다 죽인다. 아?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써있네요. 상호작용, 상호작용. 안 되는군. 뭐지, 고양이들은? 게임 캔들의 여주인공 이름이 뭐냐오? 와, 이걸 맞춰야 돼? 와, 그 심지어 여주인공 이름 다 나왔어. 누구야? 나 기억 안 나? 리세타, 아리아. 아리아는 확실히 아니에요. 아리아의 이야기라는 그 게임의 주인공이고. 시에 리세타. 시에 리세타. 리세타 같은데? 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리아인 거 아니야? 시에. 정답이다오. 다행이군. 게임 호로로의 여주인공 이름이 뭐냐오. 미사요. 미야요. 미유요. 미카는 아니야. 미카는 확실히 아니고. 아, 왜 자꾸 내 기억력을 시험해. 내 스택 기억력 1인 거 지들이 적어놨으면서. 미야예요? 맞는 거 같아, 미야. 어, 미야. 입에 착착 감기네, 미야. 정답이다옹. 다시 저장. 냐옹. 스피카의 여주인공 이름. 포도 씨유? 미유? 디유? 미유. 시부렁탱.
디유라고요? 진짜? 그렇게 이상한 이름이었어? 이럴수가. 전혀 기억 안 나. 게임 사륙의 천사는 레이첼이지. 오. 아! 다시 불러와. 야, 너 뭐야? 냐옹, 다른 고양이들과 놀아주기 전까진 안 비켜줄 거다옹. 이라는 멘트가 있었군요. 쥬. 두두두두. 어? 뭐야? 야, 다른 스트리머들 다 데리고 왔어? 도란노. 안녕, 플레임님? 어쩐 일이야? 사영씨가 여긴 왜 있어요? 여긴 어디에요? 미안, 나도 잘은 몰라. 그냥 고양이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잠시 여기 온 거야. 누가 부탁했는디? 응? 오리너구리? 찜찜씨가? 아무튼 나 대신 고양이들을 잘 돌봐준 것 같네. 고마워. 그럼 난 바빠서 이만. 아니, 그런 것보다 그 오리너구리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좀. 야옹. 오. 사양씨가 이제 변신술도 쓸 줄 아는군요. 그냥 가버렸네. 오리너구리라. 내가 알만한 오리너구리라면 역시 그 사람의 짓인가. 잠시만요. 찾아야 돼요? 길을? 안 와! 어? 아니, 난 장작분들이랑만 만든 건 줄 알았는데 왜 여기서 금사양이 나와?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미아의 란도셀을 찾았다. 그게 뭔데? 황금색으로 빛나는 열쇠.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호로로의 주인공 미아가 메고 다니던 가방이다. 헐. 엄마! 저장하려고 했는데 모르고 종료할 뻔했네. 맞아, 저번에 내가 란도셀이 뭐예요, 여러분 했을 때 그 일본의 어린아이들이 매는 책가방이요라고 설명을 해줬었는데 완전 까먹고 있었네. 저장 한 번 더. 가자. 동굴 속에 뜬금없이 웬 건물이지? 길은 여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볼까? 싫은데 뒤로 가야지. 아, 까비. 아니, 이 불금은 너무 무서워. 책상이 굳건히 길을 막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책장 때문에 지나갈 수는 없겠는데. 걸상이 굳건히 길을 막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건 뭐야? 엥? 리린 씨? 와, 이걸 진짜 다 그렸네? 퀄리티, 이거 그냥 게임이잖아. 이게 팬게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게임인데? 플랜님 안녕하세요. 리린 씨 여기서 뭐해요? 아, 그게요. 이 교실을 잠시만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리린 씨도 부탁을 받았다고요? 누구한테? 그게 오리 같기도 하고 너구리 같기도 하고. 리린 씨가 누군지 모른다고? 오른쪽 위에 링크 띄워줍시다, 여러분. 편집자님들. 두근두근 메모리얼 이게 아니라 두근두근 문예부? 두근두근 문예부에서 누구야? 아, 다 기억 하나도 안 나. 리린 씨가 맡은 여기 그 핑크 머리에 단짝 찍은 건데. 사유리, 어. 아. 사유리요, 네. 그거 꼭 봐라. 두근두근 문예부 안 본 사람들 꼭 봐라. 내가 이때까지 했던 더빙 방송 중에서 가장 역대급 캐스팅으로 진행했던 게임이거든요. 그것만큼은 그 누구와 견주어도 절대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두근두근 문예부 더빙만큼은 내가 탑 클래스야. 일단 계속 가겠습니다. 그렇구만. 그나저나 리린 씨, 산 정상으로 가는 길 알고 있어요?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면 여기선 갈 수 없어요.
동굴을 벗어나서 바다를 건너야 산이 나오거든요. 겁나 빡세겠구만. 알겠어요. 고마워요. 동굴 나가는 길이나 알려줘요. 동굴을 나가는 길은 옆 교실에 계신 분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옆 교실? 책상으로 막혀있던데? 아, 그건 제가 치워드릴게요. 오, 땡큐. 고마워요. 아, 기다려! 잉? 아니, 기다려주세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저보고 교실을 지켜달라고 했던 그분이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제가 내는 문제를 풀었을 때에만 플레임님을 보내주라고. 아, 또 시작했네. 퀴즈 시간이. 그래요, 얼른 하고 끝냅시다. 좋아요. 그럼 문제입니다. 각 시집에 적힌 단어들 중에 사유리가 좋아할 만한 단어를 골라달래. 와, 미친 거 아니야? 세이브 로드의 힘으로 풀어주지. 저장하라 이거지? 오케이. 여러가지 단어들 중 사유리가 가장 좋아할 만한 단어를 선택하자. 와, 개오반데. 귀여운. 와, 씨. 의지, 상상, 슬픔? 슬픔인가? 의지? 상상. 슬픔. 시집이 사라졌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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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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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 치마, 별물, 재미. 리본! 시부렁탱. 아, 솔직히 여러분들도 다 리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인스옹? 별물이라고? 야, 별물이라고 한 사람 나와. 뭐냐? 재미. 치마. 와. 재미. 이. 선생님,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요. 여러가지 단어들 중 사유리가 가장 좋아할 만한 단어. 순수한 사랑, 평화. 아니, 다 비슷한 뜻이잖아! 순수한 사랑, 평화, 하늘에. 역시 사랑이겠지? 오, 좋아. 그 다음에? 쾌활. 축복, 비눗방울. 쾌활. 쾌활은 내가 아까 했고, 담요. 비눗방울, 축복. 축복! 오! 좋아. 이제 책상은 사라졌을 거예요. 어서 옆 교실에 계신 분께 가보세요. 알았어요. 바빠서 먼저 가볼게요. 장담할 수 있어. 100% 장담할 수 있어. 모니카야. 반대편. 모니카 아닌가 봐. 아, 모니카 맞네. 야, 배경 딱 보니까 모니카네. 뽐씨 오랜만이에요? 뭐야, 옷이 왜 이렇게 야해. 배꼽 보이는 거 봐. 어머, 남사 싫어. 흘린이 안녕, 오랜만이에요. 네, 그러게 오랜만이네요. 리린씨한테 듣자하니 동굴에서 나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면서요? 네, 알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되죠? 동굴을 빠져나가는 건 간단해요. 제가 이메일로 정한 다섯 자릿수의 비밀번호를 맞히시면 돼요. 미쳤니? 물음표 물음표? 아니, 뽐씨가 이메일로 정한 비밀번호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마치기 싫으시다면야. 평생 여기에 갇혀 계시는 것도 괜찮죠. 어때요? 한번 시도해볼래요? 뭔가가 있을 텐데. 이 짓을 99,999번 하면 되는 건가? 힌트가 저스트 모니카야? 그게 어떻게 힌트야? 조금만 더 힌트 주실 수 없어요? 게임에서 벗어나래요? Escape from the game. 우리 두근두근 문예부 정독 한번 할까? 아, 진짜 파일 한번 봐야 되나? 파일 한번 뜯어봐야 되나? 오, 뭐야. 아, 맞네. 야, 생각해보니까. 아, 원래, 그, 두근두근 문예부가 파일 뜯어봐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이렇게 진행 안 될 때 이렇게 게임 파일 보면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오, 무서운걸? 오씨. 잘 만들었는데. 무서운걸? 25187. 2. 5. 1. 아.
먹힌 건가? 이걸 어떻게? 소름. 휴, 빠져나왔다. 그치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바다를 건너면 산 정상으로 갈 수 있다고 했지? 오. 문예부 편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 뭔가 아쉽네요. 왜 이렇게 짧아? 어? 오. 너무 잘 만들어서 되게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 너무 재밌어. 뭐지? 팬게임으로 만든 게임의 재미를 느끼다니. 신박하잖아. 레프트네. 와, 다곤이. 오이 오이 플램쿤. 뭐야, 다곤이잖아. 여기서 뭐하고 있어? 뭐 좀 찾을 게 있어서 잠시 나와있었어요. 뭘 찾고 있는데? 어떤 오리너구리가 그러더라고요. 이쪽으로 황금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나갈 거라고. 뜨끔. 또 오리너구리. 내 예상이 맞다면 역시. 그래서 말인데요. 형! 혹시 황금열쇠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응?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진짜로? 진짜로!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잠깐. 어? 오이 오이 플램쿤. 속이려 해도 소용없다고. 느낌표 물음표? 많아요! 와씨! 미친 오글거려. 딱 세 글자였는데 내 손발 다 사라질걸? 거기 갇혀있다 보면 사실대로 말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럼 고생해요 형. 아... 이런... 다곤이가 날 공격하다니. 대체 이 열쇠가 뭐길래 그러는 거야? 집착하자.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먼저야. 여긴 해류가 많아. 휩쓸리지 않게 조심해야겠어. 이러면 또... 제가 누굽니까? 하지 말라면 하는 스트리머. 말 급내 안 듣는 청개구리 스트리머. 그냥 이렇게 뒤지는군요. 오케이. 뭐야? 얘 미쳤어. 소용들이 왜 있다구야? 아! 오, 됐다. 무섭다. 저장은 필수. 도란노, 그냥 이건 찍어서 넘어가라는 거잖아. 아! 헛! 아, 헛! 아이. 핫! 아이씨! 오! 당장 저장. 와, 됐다. 어떻게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왔어. 그나저나, 이런 곳으로 휩쓸려 오다니. 제대로 온 게 맞겠지? 한번 둘러보자. 그래픽이 아주 수준급이군. 언리얼 엔진을 사용한 것 같아. 오, 이거 뭐야? 표류자의 편지를 찾았다. 와, 이런 곳에 아이템이 있네. 레프트에서 볼 수 있는 표류자들의 편지다.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적혀있다. 근데 힐은 왜 모으는 거죠? 되게 특이한 아이템들이 있구먼. 정작 중요한 건 문예부에서 아이템이 안 나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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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역! 야! 아니. 어? 이건! 문예부원의 시집을 찾았다! 그래. 있을 줄 알았지. 두근두근 문예부의 문예부원들이 읽던 시집이다. 와, 이게 진짜 있네? 미쳤다. 각 컨셉 맵에 따른 히든 아이템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
효자의 편지 아주 좋습니다. 김혜영 씨가 만든 쭈꾸루 게임 했었을 때가 그립네요. 그때 김혜영 씨 만든 게 뭐였지? 탑? 계단? 게임 이름이 뭐였더라? 동기 형이다. 여기 위쪽에 아까 봤어. 회색 기억이구나. 맞아, 기억난다. 그것도 진짜 재밌게 했는데. 뭐야, 농기 형까지? 야, 불꽃아, 여긴 어쩐 일이야? 와, 너무 잘생기게 그려놨어. 그러는 형이야말로 여기서 뭐해? 난 토끼나 잡으러 왔지. 토끼? 함정을 파놓고 토끼들이 빠지길 기다리는 중이야. 아, 그렇구나. 그럼 난 이만 가볼게. 그래. 어? 너 이쪽 길로 가려고? 응, 그런데 그쪽 길에 내가 함정을 파뒀거든. 아, 함정을 팠다고 한 곳이 이쪽 길이구나. 돌아서 갈 길은 없어? 다른 길? 뱃길 말고는 없는데? 그래? 지금은 배도 없을 뿐더러 배를 타면 또 다곤이한테 잡힐 게 뻔해. 일단은 강행 돌파하자. 일단 알았어. 그래, 조심해서 가. 어, 뭐야! 아, 이거 순식간에 파악을 해야 되는구나. 뽑기. 정말 쉽군. 정말 쉽군. 아, 은근 헷갈리네, 이거. 와, 저장을 막아놨네, 양날한 게? 아니, 왜 헷갈리지? 아, 헷갈려, 근데. 헷갈려, 확실히 헷갈려. 헷갈려,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헷갈려. 야, 아, 오바. 아, 진짜 오바. 와! 3231. 3. 2 3 1 1 3 3 2 1 3 3 2 1 3 2 3 3 2 맞아? 1 3 2 3 일단 3 2 1 2 1? 2? 1? 1이야? 1이에요? 1.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야, 다행히 함정에 빠지지 않고 벗어났어. 뭐야, 엄청 큰 집이잖아? 참, 정상까지 걸어 올라가긴 힘들 테니까 집주인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 잘하면 차를 얻어 탈 수 있을지도 모르고. 차가 있나? 문이 잠겨있나봐요.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 반응도 없네. 어떡하지? 들어갈 다른 길을 찾아볼까? 휴, 어떻게든 들어오는 데는 성공했고, 집주인을 찾아보자. 우선 현관 쪽으로 가보자. 한자릿수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상자다. 이게 뭐야? 아니야, 이런 건 찍으면 쪽팔린 거라고. 패턴을 파악해. 아니야, 이거는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600이 9는 마이너스 3이잖아. 근데 그걸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다른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건 내가 봤을 때 8이야. 틀렸어. 일단 좀 더 주변을 둘러봅시다. 피아노는 지금 볼 필요 없어. 각종 약품들이 들어있어. 잡동사니, 빵을 보관해놓은 찬장. 뭐야, 어디가? 뭐야, 집에 아무도 없는 건가?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일단 집주인부터 찾아봐야겠어.
책에 뭔가 쓰여있어. 집안의 모든 아기 인형을 불태워라? 뭐야 이게?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볼까? 아, 왼쪽은 알파벳 6고 9는 로마 숫자야? 그 로마 숫자라고 하나? IX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걸 빼면 SO. 5는 5잖아요. 거기서 4, IV를 빼면은 F2고. 그럼 7이네. 7에서 5를 빼면 V잖아, V. V 빠지고 그럼 7이네요. 야, 쥐기네. 퍼즐 지렸다. 이거 어디서 갖고 온 퍼즐이야? 아기 인형을 찾았다. 이거 태우면 돼? 세 자릿수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상자다. 패턴이 있나 본데요? 777이라고? 왜 여러분만 알아요? 나도 할 거야, 이거 내 게임인데. 그냥 99단 나열해 놓은 거라고? 7일은 7이야, 그러면? 7이 14, 73, 21, 아, 7일은 7, 7, 2, 14, 73, 21, 74, 28, 7, 5, 35, 5, 7, 6인데요? 5, 7, 6. 아기 인형을 찾았다. 이제 그 두 개 다 태우면 돼? 한번 볼까? 소름 돋게 생긴 아기 인형이다. 어디가? 태우자. 다 태웠다. 벽난로에 불이 붙어 있어. 역시 누군가 살고 있는 집인가? 일단 밑으로 가봅시다. 인형이 다른 곳에 더 있나? 어? 뭐야 이거. 아, 지하실로 다시 가보자고? 아, 맞다. 여기 아직 안 봤지.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두 자릿수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상자다. 16 곱하기 4가 몇이죠? 64. 엥? 아니네? 8 곱하기 4구나? 32. 그러니까 1을 더한 다음에 1, 2를 더한 다음에 2를 곱하고. 맞아? 아,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를 곱하라고요? 6 곱하기 그럼 6이 되는데? 어? 19라고? 헉, 진짜? 어, 이거 아닌가? 오, 아니네? 규칙이 그러면은 뭘까? 44 곱하기 44는 1936인데 그걸 다 더하라고? 1의 자릿수로 해서.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 11 곱하기 11을 하면 12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21을 숫자 하나하나 떼서 그걸 다시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4고 22는 484니까 4 더하기 8 더하기 4는 16이고요. 33 곱하기 33은 1089인데 그거를 또 1 더하기 0 더하기 8 더하기 9 하면 18 나오고. 그래서 44 곱하기 44가 몇이라고요? 1936. 그러니까 19가 나오네. 아니 너무 어렵다 이건. 여섯 자릿수 비밀번호가 걸려있다고? 잠깐만, 여섯 자릿수? 여섯 자릿수 비밀번호라면 설마 13579요? 와우, 문이 열렸다. 소름 돋는 인형을 찾았다.
왜 여섯 자릿수면 무조건 1357 구형이지. 뭘 모르시네 여러분. 두 자릿수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상자다. 357에서 5를 지우면 37이 된다. 숫자 한 개를 지운 수가 100이 되는 네 자릿수는 모두 몇 개인가? 뭔 소리야? 39개라고? 제가 일단 풀어보고 틀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가르쳐주세요. 맨 앞에 자리에 숫자가 붙었을 경우, 이 사이에 붙었을 경우, 여기에 붙었을 경우, 끝에 붙어있을 경우, 이렇게를 생각해보면은 일단 여기에는 0이 앞에는 못 붙잖아요. 그래서 1에서 9까지 총 9개, 그리고 여기 사이에 들어갔을 때는 10개, 여기에 들어가 있을 때도 10개, 이 끝에 있을 때도 10개. 39! 꺼내보지 뭐. 틀렸네. 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숫자가 적지? 천이 숫자가 겹쳐서? 39에서 여기가 0일 때와 여기가 0일 때와 여기가 0일 때가 겹치는구나. 39에서 두 개를 더 빼니까 37이네. 맞아? 왜 6이라고요? 왜 뭐에서 하나가 더 빠지지? 아, 110도 겹쳐요. 야, 그러면은 겹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 아닌가? 36 아닌 거 같은데? 오, 뭐야, 왜 또 36이야? 난 생각하는 걸 포기했어. 그냥 우리 장작분들 똑똑해. 난 장작분들 말만 들을게. 안 되겠다. 야, 여기서 도망쳐야 되겠어. 왜 내 능지를 자꾸 능지 처참시켜요? 진짜 개너무하네. 벽난로 뒤에 숨겨진 틈이 있어. 들어가보자. 집에 이런 비밀 통로가 있었을 줄이야. 어? 아, 큐티잖아. 플레이님 오랜만이에요. 큐짱 여기서 뭐해요? 이 트럭들은 다 뭐고? 저 운송업 시작했어요. 아, 유로트럭 미친. 트럭으로 화물들 운송하는 일이요. 아, 그렇군요. 잠깐, 그렇다면 큐짱, 혹시 나 트럭으로 어디 좀 태워줄 수 있어요? 네? 어딜요? 그건 나중에 차차 설명할게요. 알겠어요. 근데 우선 트럭 청소가 먼저라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실래요? 청소? 청소는 또 제가 전문이죠. 저한테 맡겨주세요. 아, 정말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맡겨만 주십시오. 와, 이게 트럭이야? 쓰레기장이야? 다 끝내고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자. 쓰레기 때문에 치워줄까? 왜 이런 걸 물어봐? 유리 조각을 치울까? 이건 뭐지? 19금 그림을 치울까? 이걸 왜 치우노? 이런 건 잘 보관해둬야지. 다 치웠다. 저건 쓰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끝내셨어요? 한번 확인해보시죠. 완벽하네요! 잠깐만, 저거 치웠을 때 무슨 이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치워! 내가 갖고 있나? 아씨, 안 갖고 있네, 까비. 한번 확인해보시죠. 뭐야, 여기 있던 19금 그림 어디 갔어요? 엥? 그거 버렸는데? 응? 오케이. 역시 나랑 동류. 자, 얼른 타시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바로 내려줬네. 좋아. 어떻게든 산의 입구까지는 왔어. 저 산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올라가보자. 옆으로 빠지기. 옆으로 빠지기. 안 빠져지네. 아, 양발이 형. 안녕하세요, 플레임님. 하양발씨?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그게 여길 통과하려는 사람들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받아서요. 엥?
혹시 그거 오리너구리?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나. 아무튼 그래서 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저 지나가야 되는데 좀 비켜주시면 안 됩니까? 그럼 저랑 내기 하나 하실래요? 내기에서 이기시면 비켜드릴게요. 내기요? 그래, 여기에 계속 붙잡혀있는 것보단 나을지도. 좋아요, 그 내기 해보죠. 알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인지 맞히시면 됩니다. 그럼 준비되시면 다시 말을 걸어주세요. 저장. 다시 말을 걸어달라는 거는 저장을 하고 와라 이 색. 이 소리입니다. 준비되셨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총 3번 진행할게요. 그럼 잘 보세요. 어? 개빠른데? 야, 벌써부터 빠른데. 왼쪽 정답! 꽤 잘하시는데요? 그럼 바로 다음 판 갑니다. 눈 시퍼렇게 뜨고 있어! 가운데! 쉽군. 이제 마지막이야. 이게 진짜라고.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막 정신없이 섞일 줄 알았는데. 맨 왼쪽.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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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요, 플레임님! 에? 미안해요. 그렇지만 순순히 보내줄 순 없어요. 아, 이거 머리야. 젠장, 여긴 또 어디야? 나가기만 해봐. 오리너구리고 다곤이고 하양발이고 다 죽일 거야. 하, 일단 진정해. 우선 여기서 벗어나자. 어쨌든 산을 올라야 하니까. 와씨, 이거 내 머리가 남긴 흔적입니까? 와, 근데 게임 개기로워. 히든은 안 빠지고 다 잘 모은 것 같아요. 와, 왈도쿤. 야, 플레임님. 도쿤씨도 계시네. 아니, 이런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아, 어쩌다 보니. 도쿤씨는 여기서 뭐 하시는데요? 제가 기가 막히는 장사거리를 하나 잡아서요. 장사거리? 주변 스트리머분들의 얼굴을 그려서 파는 거예요. 이게 은근 수입이 짭짤하거든요. 아, 예. 와, 진짜 현실반이 오졌다. 스월팔 요즘 밀고 있는 콘텐츠잖아. 오신 김에 플레임님도 하나 그려드릴까요? 나를 그린다고? 그게 팔릴까? 에이, 30대 아저씨 그림을 누가 사요? 점점점. 맞는 말인데 괜히 빡치네. 아까 그려준다며. 어허, 30대 아저씨 플레임은 안 팔리지만 유부녀 풀순이는 수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둘 다 미친 건가? 그거 흥미로운데? 잠시만 있어봐요. 자, 다 그렸어요. 예전에 그려주셨던 거. 어?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 걸작 탄생이네요. 그러게요. 그 그림 마음에 드는데 나 줄래요? 에이,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게 다 제 사업이라고요. 아, 탐나는데. 좋아요, 그럼. 이 그림의 적정가를 맞히시면 제가 큰맘 먹고 이 그림 드리겠습니다. 아! 또 기억력 테스트야. 아, 이거 얼마에 팔았다고 말씀해주셨었는데 기억이... 적정가? 자, 한번 생각해보시죠. 이 그림은 얼마? 아이, 야, 이건 그냥 왈도쿤씨 채널을 가는 게 훨씬 빨라. 한... 갈 것 같은데? 10517 봤다. 10517. 현실 반영 진짜 이거 디테일 미쳤어요, 게임. 오, 정답입니다. 뭘? 자, 그림 받아요. 유부녀 그림을 받았다. 그럼 전 일이 바빠서 이만. 차! 네, 고생해요.
근데 왜 하필 저런 곳에서 장사를 하는 거죠? 뭐야 여긴? 헐, 왠지 익숙한 기분이 드는데? 응? 이 소린? 여기서 난 소리 같은데? 밥의 시체를 모두 모아야 문이 열린다. 밥의 시체? 이 뭔 개소리야?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일단 여길 좀 둘러볼까? 와 이거 어떻게 가져왔어? 부금. 미쳤다. 물통을 뽑을 수 있는 기계인 것 같아. 와, 문이 잠겨있다. 뭐야 이건. 어이 무서워. 왜 다 잠겨있지? 야 진짜 이거 팔아도 되겠다. 어머 윤설씨가 있어! 잉? 손님 안녕하세요. 윤설씨는 여기 어쩐 일로? 혹시 오리노그리 부탁받고 왔어요? 네 맞아요. 그치만 따로 퀴즈 같은 건 안 낼 거예요. 힐링이나 좀 하다 가실래요? 그래요? 퀴즈가 없다니 그건 참 다행이네요. 대신에 소소한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 정도야 뭐. 편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해볼게요. 처음엔 가벼운 것부터 갈까요? 단맛과 짠맛 중 선호하는 맛은 무슨 맛? 단맛. 계절이 하나밖에 없다면 여름과 겨울 중에 어느 계절? 난 여름. 하루에 10시간씩 4일 일하기 아니면은 하루에 8시간씩 5일 일하기. 와 이건 진짜 애매한 질문이다. 솔직히 4일이지. 어 일주일이 일주일 기준이라고 치면은 한 10시간씩 좀 빡세게 4일 일하고 3일 내일이 쉬는 게 개꿀 아닙니까? 승부욕 강한 친구와 게임을 한다면 최선을 다하나요? 아니면 은근슬쩍 봐주나요? 나 개최선이지 완전 그냥 다 죽여버려. 보이는 모든 연예인 얼굴이 희쁨이 되거나 들리는 모든 노래의 목소리가 희쁨이 되거나? 난 얼굴. 노래는 미쳐버릴 것 같고 얼굴. 얼굴이 좀 덜 미칠 것 같은데? 노래를 잘 부르게 되는 것과 그림을 잘 그리게 되는 것 중 어떤 게 좋아요? 그림이지! 아 난 그림 진짜 너무 잘 그리고 싶어요. 뭐지? 썸네일 작가님 찜찜씨한테 내가 그림을 설명할 때 내가 너무 미안해. 너무 못 그려서. 아니야 커미션 값이 부담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못 그리니까 나도 좀 어느 정도는 그리고 싶어. 유튜브 구독자가 40만명이 되는 것과 트위치 시청자가 1,000명이 되는 것 중 어떤 게 좋아요? 당연히 40만이죠. 세상 여자같은 여장남자와 세상 남자같은 남장여자 중 한 명과 데이트를 한다면? 야 본질은 여자인 쪽이지. 남장여자. TV와 라디오 중 더 선호하는 것은? 실제론 TV인데 여기에선 왜 라디오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지? 아니야 솔직하게 대답하자. TV. 어? 상처받은 건가? 아! 와 그렇다고 죽일 것까지야! 진심이었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디오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질문은 끝이에요. 끝났어요? 네 덕분에 플린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네요. 고생하셨어요. 여기 맡겨둔 물건 받아가세요. 밥에 시체를 받았다. 왜 이런 걸 맡고 있어요 윤슬씨가. 덕분에 즐거웠어요. 그럼 살펴가세요. 밥의 시체. 해골 표시 뭐야. 청소부 밥의 시체 중 일부다. 여긴 뭐지? 잉? 오. 오 마이. 오끼. 알겠고. 빨강 노랑 파랑 순으로 발판을 밟아라. 빨노파. 또 재밌는 빨노파잖아. 저기 씨, 끝까지 가면 뒤지네. 아, 나 뒤졌는데? 좀 보고 가야겠다. 빨노파. 아이씨, 어디로 들어가야 돼? 아, 오케이.
빨로파 빨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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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부렁 탱탱부렁 빨노파 빨노 빨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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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개 빨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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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힘들어. 아니 뭐야 안녕 필장 늘냥이 너 여긴 어쩐 일이냐? 필장이 오면 물건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 잉? 무슨 물건인데? 그건 직접 확인해봐. 밥에 시체겠지 뭐. 얼른 줘. 그 전에 우리 오랜만에 봤는데 그냥 물건만 주고 가면 싱겁잖아? 그러니까 퀴즈 하나만 낼게. 퀴즈? 우리 전에 청소 게임 같이 했던 거 기억해? 기억하지. 그때 우리가 몇 프로로 청소를 끝냈어? 100 2% 땡! 틀렸! 이건 영상을 보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와! 야, 우리 107% 찍었었냐? 미쳤다. 왜 이렇게 높아? 와, 진짜 핵 열심히 했구나. 아니! 으그그가가가가가 107% 107% 아니야? 오, 정답! 제법인데? 자, 여기 물건 받아. 밥에 시체를 받았다. 조심해서 가. 나가는 문은 오른쪽이야. 절컹. 좋아. 마지막이 되겠군. 야, 나 약간 황공포증 생길 것 같아. 랄랄랄라 이 정도야 쉽지. 이건 뭐야? 개수상하게 생겼어. 어, 안녕하세요? 플레이님 안녕하세요. 밥의 시체 찾으러 오셨죠? 잉. 호준 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시체 제가 부탁받아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그럼 얼른 줘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거 어항은 뭐예요? 원래 우주인 씨 캐릭터가 어항 들고 있어? 뭐지? 그렇지만 그냥 드릴 순 없고 간단한 퀴즈 하나만 풀어보실래요? 퀴즈? 플레이님 기억력으로 맞히실 수 있을까? 저희가 같이 청소했던 맵 이름 기억하세요? 그럼 이블 사이언스지.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아, 정답이에요. 축하드려요. 여기 맡아뒀던 물건이에요. 밥에 시체를 받았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나가는 문은 왼쪽. 저장해요. 우리가 너무 강력했어. 문이 열렸습니다. 게이드. 야. 도다다다 도도도다 다다다다 도도도다. 이거 점프킹 부금 아니에요? 뭐지? 너무 쉽잖아. 죄송해요. 뭐지 여긴? 와, 야 돌았어? 와. 아,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자, 이거 뭐 그냥 진짜 팔아도 되겠다. 아, 여기 아니네. 여기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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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잘못 왔네.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아, 이제 알았어. 이제 길 확실하게 알았다. 여기였나? 그렇지. 뭐야, 이 당구장 같은 맵은. 오, 플레임님. 뭐야, 여기서 뭐해요? 저야 산 오르고 있죠. 그러는 플레임님이야말로 여기에 무슨 일이에요? 여긴 아무나 오를 수 있는 비밀길이 아닌데. 제가 산 정상에 좀 볼 일이 있어서요. 길 좀 비켜줄래요? 그냥 비켜드릴 수도 있지만 퀴즈 하나만 풀고 가시죠. 이놈의 비퀴즈는 끝이 없네. 자, 그럼 문제. 플레임이 메디에이터보다 좋아하는 것으로 올바른 것은? 나 저장 안 했지 않냐? 야, 장작은 내가 당연히 더 좋아해야지. 이게 왜 틀린 건데? 플레임님이 매드해터보다 좋아하는 거. 그래, 장작이 매드해터만 못하지, 그지? 피자도, 삼계탕도. 내가 매드해터보다 유일하게 더 좋아하는 건 닭강정이야! 오, 정답. 좋아요, 비켜드릴게요. 고맙다. 얼른 올라가세요. 정상이 코앞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뭐요? 너 누구야, 근데? 아, 준씨예요? 아, 준씨 캐릭터 완성됐구나. 아, 나 준씨 캐릭터 처음 봐. 사장님,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상태가 왜 이래? 카페인 때문인가 봐요. 어서 올라가 보세요. 곧 정상이에요. 사장님. 아, 내가 미안하다, 얘들아. 카페인과 알코올을 같이 마시니까 잠이 깨면서 잠이 와요. 미쳤나봐. 황금 열쇠는 챙겨오셨죠? 야, 캐릭터랑 그림이랑 매칭이 1도 안 되잖아! 와, 와, 그림체 맛이 갔어. 드디어 여기까지 오셨군요. 내가 오리너구리 죽여라 여기까지 왔다. 각오는 되어 있겠지. 그건 제가 할 말이네요. 게임의 마지막엔 항상 최종 보스가 있는 법. 그럼 최종 보스전을 시작하지. 뭐야, 저장이 안 돼. 아이씨! 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보고 피해! 아니! 아! 패턴이! 원 패턴이 아니었어! 아우! 아! 미친! 아얘 표정 볼 때마다 미치겠네 진짜. 아니, 나 진짜 보고 피해 딱 눌렀는데. 아, 미친놈아! 알겠다. 야, 두 개로 나오는 건 일단 중앙에서 나오니까. 야, 위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세 개 나오면은 그냥 누르면 돼. 아니 눌렀어! 이건 아무리 봐도 직원분들을 위한 선물 같은데요. 키키키키. 살려주세요. 피했어. 어 피했어. 미친 반응 속도. 아 야! 와! 와 시간! 돌았어? 아 나 알 것 같아. 야, 이 미친, 야, 이! 눈앞에 총알이 멈춰있는 그 기분 니네가 알아? 야, 이 소리만 들리고 탄피 안 보여, 왜. 끝났냐? 쳤다. 이거 이렇게 깨는 거 맞죠? 아니 저걸 어떻게 실시간으로 눈으로 보고 피해. 아 이건 내가 늙어서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늙었나? 난 모르겠다. 일단 찜찜이부터 패 죽이자. 지쳐 쓰러진 우리 너구리. 뭐야, 이대로 그냥 가는 거야? 프롱, 한 살 더 먹더니. 올라가. 오! 마지막 보상. 황금 열쇠를 사용할까? 아니 이건 체육 복근을 손에 넣었다! 상자에서 다 썩었었겠네. 아우,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년 걸렸다. 안녕하세요, 플레임님. 사양이에요. 일단 먼저 어르신의 생신을 정말 감축드리옵니다. 불꽃님이랑은 대박. 예전부터 알았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 준비해서 생일을 챙겨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실 때에는 꼭 감동받아서 눈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할 때 불꽃님을 처음 알게 돼가지고 불꽃님이 먼저 합방 제의도 자주 해주시고 평소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더빙 컨텐츠 같은 것도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플레임님 앞에서 이런 말 하긴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좀 나이가 조금 들고 나니까 이제는 더빙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는 힘들더라고요. 얼마 안 됐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좋은 경험과 추억으로 남았어요. 여러 가지로 감사한 게 진짜 많죠. 아마 저 말고도 플레임님 덕을 본 스트리머나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항상 여기저기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이니까요.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한 번 더 생일 축하드려요. 후! 아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곤입니다. 플레임 형 생일 축하드려요. 지금 할 말을 좀 생각해봤는데 저희 우리 따로 별로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멈췄습니다. 그래도 우리 방송도 같이 많이 하고 여행도 갔죠. 우리 기억은 안 나지만 형 기억이 안 나기. 빨리 여행 날짜 좀 잡아주세요. 1년 뒤여도 되니까. 현기증 나거든요. 뭐 무튼 앞으로도 방송 롱런 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오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이오이 플레임큰 생축! 미쳤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꽃아, 생일이랑 결혼 모두 축하해. 올해 내가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레프트 합방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거 덕분에 다시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어. 사실 그때 좀 정신 나간 상태로 그냥 게임하자니까 했었는데 다들 너무 재밌게 해주고 시청자분들도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아 이 맛에 방송하지 라는 느낌을 오랜만에 받았어. 그래서 그런지 고맙다는 말은 못해도 너무 고맙더라. 나는 딱히 챙겨주는 것도 얼마 없는데 받기만 해서 매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워. 가끔 보면 네가 형 같은데 그냥 형 할래? 내가 생일 선물로 줄게.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고 유튜브도 다시 시작하려고 편집도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꼭 성공해서 보답하도록 열심히 살게. 아무튼 고맙고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해. 아 고맙습니다 형님. 와 아직도 이만큼이나 우와. 어라? 플레임 진짜 오랜만이다. 플레임님 안녕하세요. 저 림뽐입니다. 생신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공포게임 실황을 보고 싶을 때 플레임님 유튜브를 보면 힐링하고 어느새인가 문예부 더빙을 참여하게 되었었는데 벌써 그때로부터 2년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실황이 끝난 후에도 방송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었죠? 가끔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플레임님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추억과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주셨어요. 문예부 실황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방송을 꿈만 꾸고 해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시 상황이 안주하고 경문이 없었을 것이고 오늘 플레임님을 축하하는 자리에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직 작지만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불붙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몇 번의 감사에도 모자란 플레임님 몸 건강히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돈 많이 버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림뽐 드림. 난 성공했다. 플레임님 안녕하세요. 리린입니다. 플레임님의 31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와! 이렇게 플레임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뻐요. 지금까지는 게임 속 캐릭터를 연기해보기만 했었는데 게임에 제가 저로서 등장하게 된 것은 또 처음이라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네요. 참여를 제안해주신 풀동부분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들 작업 고생 많으셨어요. 두근두근 문예부 황혼서사시 더빙실황을 함께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그때의 일들은 저에게 여전히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에요. 그 이후로 제 목소리와 연기를 좋아해주시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고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지금은 이렇게 방송도 열심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님께 언제나 감사하고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플레이님. 또 언젠가 다시 플레이님과 더빙 실황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회가 있다면 꼭 불러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일 가자.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방송 오래오래 해주세요.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해요. 차두원이네요. 와 진짜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와 안녕하세요 플레임님 큐티입니다.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해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일을 본인의 일처럼 생각해주고 배려심이 깊은 플레임님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 언제 친해졌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만큼 너무 자연스럽게 친해져 버린 건 아니었을까요?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하고 잔잔하고 예쁜 날만 계속되길 바랄게요. 생일 선물은 그날 줄게요. 안녕. 도대체 언제
도대체 언제 완성을 한 거야? 언제서부터 준비를 한 거야? 상상도 안 간다. 아이고 플레이님. 예, 플레이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플레이님 유튜브를 평상시에도 즐겁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인연이 되어 생일과 관련된 게임에 참여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아 플레이님, 늘 좋은 게임과 재미있는 입담으로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플레이님, 늘 번창하시고 이대로 30만 40만을 넘어 100만 유튜버가 될 때까지 유튜브를 마구마구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생일 축하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알도콘씨도 얼른 20만 찍으셔야죠. 금방일 겁니다. 안녕 풀짱, 나 닐냥이야. 7월 7일 오늘이 바로 풀짱 생일이라며 오탄저비 오메데또 풀짱. 뭐라고? 생일 축하해. 남은 한 해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래. 그리고 이번 달 친구비가 입금 안 됐던데 빨리 입금 부탁할게. 장난인 거 알지? 아무튼간에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 생일 축하해. 와. 안녕하세요 풀짱친, 윤슬입니다. 플림이랑 알고 지내면서 처음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생일을 축하할 수 있게 되었네요. 짧지만 이야기하고 싶었던 말도 축하하는 마음과 같이 전해보려고 해요. 물론 고마운 마음을 다 표현할 순 없지만 조심스러움이 많은 저에게 늘 유쾌한 친구로 다가와준 플림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늘 고마워요. 오늘은 무엇보다 장장님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축하도 받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같이 있으면 행복한 분들과 함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플림을 응원하는 수많은 분들과 함께 저도 플림을 늘 응원할게요. 항상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7월 7일 풀친구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플러스 한 살 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찡긋. 뭔마? 마지막이 뭔가 약간 거슬리긴 하는데 오케이. 아 오늘 진짜 좋은 날이다. 안녕하세요 접니다. 아저씨 생일이라면서요. 7월 7일이면 굉장히 행운이 깃든 그런 날이네요. 제가 또 7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7이에요 아마 이거 생일에 보고 계시겠죠? 생일인데 도네이션은 많이 땡기셨나요? 겁나 많이. 플레임님이랑 제가 알고 지낸 지 한 300년 정도 됐는데 그런 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진 않았고요. 별일 없었어요. 제가 사실 생일 축하 같은 걸 잘 못해가지고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플레임님 생일 정말 축하드리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동료 스트리머, 유튜버로서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레드레터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플레임 화이팅!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플레임님, 우주인입니다. 플레임님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이렇게 승승장구 하시면서 건강하고 재미있는 방송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뿐만 아니라 다른 때에도 별탈 없이 따스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고 오래오래 봐요. 다시 한 번 더 생일 축하드립니다. PS 저녁 게임 너무 재밌어요. 아 우주인 씨랑은 그때 청소 이후로 제가 연락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아 또 한 번 좀 찾아뵈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플레임님, 하양발입니다. 먼저 플레임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튜브 너머로 게임 영상 정말 재밌게 봤던 분과 합방을 하고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수 있어서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같이 게임하자고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시간을 보낸 인연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앞으로도 플레이님의 창창할 좋은 날을 응원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고 싶으셨던 일 다 하시고 먹고 싶으셨던 음식 다 드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한 생일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와... 하영발 씨는 진짜 목소리가 항상 부들부들하시네. 건강상의 문제로 참여하지 못하신 가완님의 도트 그냥 묵혀두기 아까워 넣어봅니다. 아, 가와씨가 몸이 안 좋았구나. 이런 이런. 그랬군. 왜 안 나왔나 했는데. 넌 좀 이따 보자. 안녕하세요, 사장님. 편집자 준입니다. 생신 정말 축하드려요. 훌동 부드러우고 벌써 3개월이 지나 4개월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 사장님께서 제가 만든 영상에 다양하게 코멘트 달아주시는 부분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트위치 생방에서 컨펌하실 땐 다소 공개 처형당하는 느낌이지만 제가 잘해야죠. 호호. 여태까지 음성 대면 1회, 직접 대면 0회의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직장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당근당근. 이번 게임 능력자이신 키미밍님과 찜찜님께서 엄청 고생하시면서 만드셨으니 부디 즐겁게 플레이하셨다면 좋겠습니다. 두 분 잘 챙겨주셨으면 한다는 듯. 앞으로도 더욱 웃을 날만 가득한 사장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PS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편집 좋아요 말씀해주시는 장작분들 오래 사실 겁니다. 행복하게 오래 사실 거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녀석. 아씨,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누구 먼저 말 걸지? 표정 막 간 거 봐. 안녕하세요. 별 새롭지도 않은 키미밍입니다. 우선 사장님 생신 축하드려요. 2년 전 사장님 생신을 게임으로 챙겨드렸을 때 다시는 이딴 거 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어쩌다 보니 또 이딴 걸 하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게임 제작에 쫓겨 일을 소홀히 한 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게임에 미리 담겨져 있네. 공사 딱 나누는 게 깔끔한데 이번에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깔끔하지 못했네요. 대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아무튼 생일 축하드립니다. 사장님의 생일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신다는 게 정말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장님도 생일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저답지 않게 말이 길어졌네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엔 타이틀 화면 바꾸는 플러그인이 망가져서 혹시나 이 게임을 녹화하고 계시다면 찜찜님한테 말을 걸어서 날아가는 장소에서 엔딩 멘트를 치시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야, 재우냐? 뭐야? 나가봤자 플레임 TV 인트로밖에 안 나와요. 아무튼 사장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만수무강 하십쇼. 작업하느라 힘이 다 노리너구리입니다. 짧고 굵은 메시지를 남겼네요. 332번째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과 모두 충분히 인사 나누셨나요? 기다려봐. 이거 뭐야? 아, 히든 아이템. 이걸 다 안 모았으면 그러면은 크리스탈이 하나 빠진 건가? 이건 왜 이것만 미친 듯이 번쩍거려? 아니, 유부녀 그림이 제일 소중해? 모든 히든 아이템 중에서 이게 제일 번쩍번쩍거리는데? 그렇구먼. 플레이님의 32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와, 이게 또 하트 모양으로 배치를 해놨네. 일단 평소와 같이 게임 리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게 일단 목적이 생일 축하잖아. 그래서 좀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전에 했던 게임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이건 진짜 팔아도 될 수준이에요. 물론 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지만 이걸 완전 모르는 사람들이 플레이하면 이게 뭐야 이럴 테지만 아, 이거는 좀 많이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냥 한마디로 줄일게요. 자,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진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진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거듭될수록 저는 정말 마음에 많이 남는 그런
생일을 보내는 것 같아요. 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일에 대해서 잊혀질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좋게 생일을 챙겨주시니까 진짜 행복한 것 같아. 아휴 뭘 낯간지럽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야 민망하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진짜 재밌었네요. 진심이야 이건. 내가 이게 괜히 감동받아가지고 아 솔직히 별로였는데 막 좋아하는 척하는 그런게 아니라 진짜 진심이야. 언제 이렇게 준비를 했어.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자 플레임 생일기념 제육볶음 대작전 정말 갓게임이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갓게임 마치도록 하죠.